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발생 형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는요, 제일 먼저 단순 자극형이 있습니다. 이 단순 자극형은 집중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와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한다고 하여 집중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고가 일어날 때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사고로 또는 뭐 또 다른 원인이 사고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재발생 형태를 단순 자극형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연쇄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연쇄형이라는 것은 원인이 계속 파급적으로 원인이 이렇게 원인이 작용이 되어져서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연쇄형이라 한다.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합형은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하나의 원인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는 원인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즉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을 복합형이라 한다 정도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재해 발생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비율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인리히가 주장한 재해 발생 비율은 피라미드 형태로 얘기한다면 1대 29대 300입니다. 이 이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요. 300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9건이 채워지고 29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한 건이 채워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망을 얘기합니다. 29는 경상을 얘기해요. 300은 무상의 무사고를 얘기합니다. 즉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경상 사망 이거는 뭐 다 이야기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리히가 주장한 것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330건 비율로 반복 약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 300건이 채워지고 29건이 일어나고 29건이 채워지고 한 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300건의 무상의 사고를 없애는 데 주력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은 사망이 5건 일어날 때 경상은 몇 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145건 이런 형태로 또는 사망이 5건 일어날 때 무상의 사고는 몇 건인가? 1500건 이런 식으로 찾아내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버드의 이론은 이것도 피라미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네 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이게 무상의 무사고
인적 손실도 일어나지 않고 물적 손실도 일어나지 않는 게 600건이고요. 그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는 무상해. 무상해라는 것은 인적 손실은 없지만 이거는 물적 손실은 수반합니다. 물적 손실을 수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경상입니다. 경상. 경상인데 이거는 물적과 인적 손실 다 수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상 또는 폐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건이 채워지고 30건이 채워지고 10건이 채워지고 마지막 한 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600건의 무상의 무사고 이거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자. 이게 핵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상 또는 폐질이 5건 일어났을 때 경상은 몇 건 일어나겠는가? 50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150건, 이거는 3000건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재예방의 4원칙입니다. 이거는 타이틀로는 반드시 타이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모든 재해는 원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인, 계기의 원칙입니다. 원인, 계기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말보다는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이 말도 기억해 놔야 돼.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그때 발생되는 그 시점 상황에 따라서 손실은 달라지지만 사고와 원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이 말은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만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진 이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원인 계기의 원칙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내면 반드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봐놔주면 돼요. 이 대책 선정의 원칙은 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즉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더라. 일반적으로 재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은 존재하는데 이 대책에는 세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술적 대책이 있어요. 기술적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안전설계, 그 다음에 작업 행정의 개선 또는 작업 방법의 개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전기준 설정 환경설비의 개선 그 다음 점검 보존의 확립 이런 것들이 기술적 대책이라면 교육적 대책 교육적 대책에는 안전교육 및 훈련
훈련 이런 것들이 교육적 대책이고요. 그 다음 관리적 대책. 즉 이 세 가지가 3E에 관계되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적 대책에는 적합한 기준 설정, 그 다음에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그 다음 모든 종업원의 기준 이해,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부당한 동기 부여와 사기, 향상, 이런 것들이 관리적 대책이더라. 그래서 반드시 대책 선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고, 그렇다면 이 대책을 실시하면 모든 그런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고 해요. 예방 가능하더라.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즉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이 재예방의 4원칙 중 뭐냐 이러면 예방 가능한 원칙. 뭐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라 그래요. 똑같은 사고일지라도 그 일어났던 그 시점에 어떤 상황에 처해졌느냐에 따라서 손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해 손실은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러한 사고의 결과로 생긴 재해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됨을 뜻하는 것이 손실 우연의 원칙인데, 이 손실 우연의 원칙에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해 방지 대상의 우연성에 좌우되는 손실의 방지보다는 사고 발생 자체, 자체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설명은 뭐에 관계되는 내용이냐? 손실 우연의 원칙에 관계되는 내용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기본 원리 5단계입니다. 여기도 뭐 안전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보면 돼요. 안전사고 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이것도 누가 주장한 이론이냐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1단계. 뭐니뭐니해도 뭐가 필요하냐. 안전조직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안전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전관리 조직에는 경영청도 참여해야 돼요. 안전관리자 임명 및 라인 조직 구성하고요. 안전활동 방침 및 안전계획 수립하고요.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이런 것 등의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안전조직이 있어야 된다. 타이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나 2단계는 이 안전조직의 구성원은 현장을 각각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면 사실의 발견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말을 꼭 기억해 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제 사례 연구 순서에 보면 사실의 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이 아니라 사실의 발견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예들이 뭐가 있느냐. 이 예들을 잘 봐놔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사고 및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작업 분석. 이 작업 분석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3단계에 분석 평가에도 다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작업 분석이라는 것은 2단계 내용에 든다. 즉 이 작업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E, C, R, 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작업을 요소요소로 분해해서 E, Eliminate, 제거할 건 제거하고 C, Combine, 결합할 건 결합해서 Rearrange, 재조정할 건 재조정해서 Simplify, 가장 단순화하는 것이 작업 분석입니다. 이런 작업 분석을 할 때 위험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자, 점검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단이라는 말이 붙이면 외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어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봐놔주면 되고요. 그 외에 사고조사는 사고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원인을 발견해서 동종재해나 유사재 막기 위함이죠. 그 다음 안전회의 및 토의. 안전회의 및 토의. 종업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각 현장에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찾아내면 사무실로 갖고 와 3단계는 분석하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분석 평가가 있는데 이 분석 평가하는 내용도 2단계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고 보고서 및 현장 조사.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분석평가하는 것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기록,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작업 공정의 분석. 이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작업 분석은 2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되셔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의 분석. 교육과 훈련의 분석. 이런 것들이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3단계가 되고 나면 제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합니다. 제가 번역했다면 대책 선정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그럼 뭐 대책이나 뭐 시정 방법이나 같은 말이니까 시정 방법의 선정이 있고 이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술의 개선, 인사 조정,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 확인 및 통제 체제의 개선, 전부 다 여기 보면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단계는 시정 방법이 선정이 됐다면 시정 방법, 즉 시정책의 적용이다. 이 시정책의 적용 단계는 3.1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3.2를 적용하는 단계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5단계다라고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우리가 암기하시는 거는 1단계 안전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방법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이 타이틀만 외우시되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과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믹싱이 돼서 나오면 찾으실 수 있도록은 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